안녕하세요. 저는 이 얘기의 주인, 누나 이수빈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이제 목적으로 알아보다가 너무 요새는 안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좀 피하고 보려다가 보니까 이제 미니펫을 접하게 됐고, 한두 달가량 계속 지켜보다가 여기는 믿을만하다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애기들이 좀 상품처럼 취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찾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였다가 그래도 좀 나한테 다가와주는 강아지를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강남점에 왔는데 이 친구가 저를 또 반기고 있어서 그때 아, 이거는 고양이와 강아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연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키우게 됐습니다. 역시 아까도 말했듯이 신뢰도 면에서도 좋고 사후 관리? 추후에도 계속 아기들을 관리해주시고 소통을 해주신다는 말에 더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아기들을 너무 공장처럼 막 찍어내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좀 전문적인 브리드들이 뭐좀 아기들을 정말 생명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입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함께하고 앞으로도 내 옆에서 안 아프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아이고, 아이고. 여기 봐, 여기. 안녕해, 안녕해. 안녕해줘, 제발, 안녕.